형 아버지를 만난 곳이 동주서점이에요. 그곳에서 가방을 줬어요. 말도 안 돼. 말 안 된다는 거 아는데. 야,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거기서 나와? 그 가방을 왜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냐고. 그러니까 묻는 거잖아요.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? 형 아버지가 동주서점을 했던 거죠. 형 이름하고 서점 이름이 같잖아요. 가족 사진도 동주서점 앞에 찍은 거고요.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왜 여기서 등장하냐고. 아 진짜 미치겠네. 등장인물에 우리 아버지 없었어. 있었으면 내가 몰랐을 리가 있나. 서점. 무슨 소리예요? 왜 있었다. 소평호수? 네. 나상우 씨는 소평호수에 있을 겁니다. 근거는? 지원만 해주시면 반드시 찾겠습니다. 아니 호수 수색이 간단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확신하는 데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. 소설에 그렇게 쓰여 있어? 호수에 수장했다고? 뭔 소리야 소설이라니?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했는데. 박 형사가 한 얘기 전부 다 소설에 있는 얘기입니다. 하는 거예요. 그대 아버지 얘기는 없어. 가방 얘기도 동생 실종 얘기도 없어. 뭐 하는 거예요? 아버지가 이광선한테 가방을 줄 때 원고는 이미 가방에 있었어. 그 뒤에 일어난 일은 가희도 몰라. 쓸 수가 없었던 거야. 소설 1막은 이하늘이 목격하고 경험한 소평호수 사건의 전말. 계획. 1막과 2막 그 사이에 아버지 얘기가 있어. 카이도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.